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3부가 시작했습니다. 자, DJ 신혜성 그리고 DJ 이민우가 함께하고 있는데 네,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팔을 이렇게 흔드셨어요. 네. 네. 제대로 인사를 못 저는 이제 형디라고 불리운 그 많은 네. 청취자분들께 불러주시는데 민우 씨 예전 DJ 할 때는 애칭이 없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. 없었던 것 같아요. 오, 그럼 지금 만약에 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MD겠죠. MD. MD. 아니 민 민디. M 스타일. 아니면 형디 민디. 우디. 우디.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? 오늘 뭘로 불러드릴까요? M? 민디. 민디. 민디로요? 네네. 오, 알겠습니다. 자, 형디와 민디가 함께하는 음악 오디세이. 네, 3부 시작됐습니다. 그 민우 민디님. 네네. 그 저희 음악 오디세이의 그 로고가 네.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로고송이요? 하고 있는데 예. 네. 로고송이 아니면 로고. 아까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. 아. 그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이거 아. 하는 거. 그게 네. 그 시간을 20초를 넘지 않게끔 하면 좋겠네요. 혹시 민우 씨가 네. 만들어주면 어때요? 제가요? 요즘에 음악 작업 안 하세요? 아니 뭐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고 아니요. 나오신 김에 되게 뭐...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음악이니까 네. 뭔가 센스 있게 쫙 해주면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고 달달하게 한번 하면 좋겠네요. 와,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주시면 네, 오 진짜로요? 네, 생각해보겠습니다. 진짜로? 네네. 오 그러면 생각만 잔잔한 생각만 아니 확답은 아니고 확답 왜냐면 또 확답했다가 그러니까 안 해주면 혹시, 네,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찾아가죠 최대한 생각을 해보고 아, 제가 만들어주시면 곡비 드릴게요. 아니요 시원하게 돈으로 제가. 말고 제가 곱창 이런 걸로 쫙 내가 곱창? 제가 드릴게요. 저 곱창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 그래? 뭐 좋아하지? 어쨌든 제가 네, 뭐 그런 걸로 제가 네, 시원하게 네. 할 테니까 좀 네. 이렇게 좀 뭐 잔잔한 느낌 아니면 좀 신나는 느낌 요렇게 해서 몇 개 만들면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네. 그날 또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 쓸 수 있잖아요. 아 그래요? 네. 해보시다가 네. 네.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도시 야경에 가장 신혜성 씨 목소리가 달달하게 나오는 그런 로고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달달한 느낌 알겠습니다. 네. 네. 해주면 참 좋겠다.